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사물학평 가형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학평의 30문항은 6평 30문항, 30문항, 9평 30문항까지 해서 총 90문항 중의 3분의 1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수능으로 향해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문제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문제라고 봐야 되죠. 가장 2020학년도 수능에 근접한 분들이 만든 문제다라는 믿음으로 문제의 퀄리티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30문항에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묻고자 했던 개념이 어떤 건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더 잘 검수가 되고 튜닝이 되면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로 변신할 수 있는지의 관점을 30문항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0번까지 나형과 마찬가지로 가형도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주제가 어떤 것이었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끌어가야 하는지 또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짧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워밍업이죠. 워밍업을 해라 라는 거고 1, 2, 3, 4번을 풀어낼 때 이번에 선생님이 수강생 중에 1번 틀린 와 이 98점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죠? 1번 틀린 학생 봤어요. 정말 신이 준 선물이죠. 수능장에서 그러지 말라고. 1번이 틀릴 수 있는 건 첫 시험지를 보는 순간 첫 페이지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죠. 첫 페이지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페이지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라고 첫 페이지를 만만하게 무시하면 반드시 거기서 당하게 돼 있다. 인생사랑 똑같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풀 때에도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내 인생 문제야. 요거 하나 맞추면 대학 가는 거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거. 그러면서 수학적인 사고를 끌어올리는 워밍업이 첫 페이지였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미분법이나 적분법에 대한 하나하나의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주어진 거죠. 취한적분법 또는 LN함수 미분할 수 있느냐 합성함수 미분법도 통합되어 있고 접선, 도함수 활용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보시면 9번 문제는 간단하지만 좋아요. 이번에 확통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 확통을 출제하시는 분이 이번에 굉장한 분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확통 문제들인데 여기서부터도 좋아요. 원순열을 n팩 나누기 n 또는 n-1팩 둘 중 하나의 관점으로 해결한다라고 봤을 때 둘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둘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굉장히 평가원적인 좋은 문제예요. 쉽지만 그래서 n팩 나누기 n이라는 건 일단 일렬배열로 때려 그리고 n을 나눴어? 중복이 있었나 보네 라는 생각과 n-1팩이라는 건 n-1개를 곱하네 이건 곱의 법칙이 적용된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나눗셈과 곱하기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진수의 범위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네, 극소값 뭐 K 극대극소 미분해서 극대극소 존재 단순하게 네. 그리고 구분구적법을 기원 전부터 약 16세기까지 수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했었던 구분구적법을 버리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한 정적분을 확립시키면서 구분구적법이 보이면 이제 정적분으로 변환해야지 라고 하는 정말 적분의 역사 속에 흐름이 그대로 보이는 쉬운 문제 변환시켜야지 그죠? 물론 리밋 시그마가 붙었을 때 급수기호가 될 것이냐 인테그랄이 될 것이냐 그건 또 선택의 문제죠. 뒤에 있는 것이 아니 문제를 읽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물론 미적원이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이건 급수로 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밋 시그마가 붙어서 인테그랄로 갈 때에는 착착착 더해지는 값들이 연속일 때는 인테그랄로 가죠. 어쨌든 사인에 대한 시그마 공식도 없고 우리는 맞아. 인테그랄이야. 연속으로 가는 거야. 자, 요 함수는 굳이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면 사인이 남죠. 굳이 뭐 요렇게 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연속에 대한 주제였고 역함수의 미분법이 그나마 중요한 주제죠. fx 함수에서 딱 한 포인트에서의 미분 계수를 나한테 주면 나는 그 역함수의 대응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역수라는 걸 안다 라고 했었던 역함수 미분법이 출제되고 역함수 미분법은 진하게 들어가면 21번 30번 자리로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도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센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는 거 그렇죠?
15번 문제 탄젠트 합공식인데 탄젠트 합공식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15번 자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합동을 이용해서 세타라는 각을 잡아서 2세타의 덧셈 정리를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별로 큰 무리들이 없는 16번 문제가 또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 AB에 대한 집합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집합의 관계가 궁금할 때 우리는 바로 벤다이그램을 그리죠. 벤다이그램만큼 집합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서 A집합, B집합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그리고 나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라고 하는 실선으로 구분된 영역은 다 다른 영역, 새로운 집합인 거지 저 부분만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교집합에 하나가 들어가라. 그럼 교집합부터 경우의 수를 확정해서 다섯 가지 곱하기 외 뭐가 왔던 뒷단의 경우의 수 네 개 남은 것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그 두 개를 A에 B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니까 2에 제곱해서 이렇게 한 방에 곱의 법칙으로 딱 풀어내게 하는 굉장히 멋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 문제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 그 다음 17번. 17번 문제는 늘 나오던 어떤 그런 문제예요. 17번까지 쭉 흐름으로 봤을 때 중간에 틀릴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분명히 한 14, 15, 16, 17 요 사이에 하나 정도는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걸리는 거.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이번에는. 그죠? 17번까지 왔을 때 만나고 접한다라고 하니까 만난다 t,ft, t,gt가 같은 값이야. ft와 gt가 같아? f't와 g't가 같아? 라고 하는 만난다와 접한다를 이용해서 t값 찾아주면 되는 a값, t값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문제인 거고 18번 확통 별표를 하자면 최대 5개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 속에 공을 넣는 방법을 박스에서처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있는 흐름으로 풀 수가 있구나. 만약에 이 문제가 단답형이나 또는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을 때 박스 채우기가 아닐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 안에 주어진 글들을 쭉 읽으면서 시험 실전에서는 어찌됐든 실전에서는 윗줄을 가지고 아랫줄을 채우는 게 내 목표죠. 열심히 읽어가면서 윗줄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밑에 글 채우는 게 목표라면 이 문제를 공부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방법을 한번 숙지해보는 것. 개념 공부한다, 문제풀이법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박스 채우기에서 멋있게 나오고 나면 반드시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은 문제다. 반드시 배우자라는 것. 네. 자, 19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 중에 그 가장 정신없는 문제 같아요. 새로운 도형을 그리긴 그려야겠고 삼각함수의 극한의 태생이라고 하는 어떤 사인과 탄젠트가 같아져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넣기에는 이미 약 20년 동안 그것을 그려서 넣었기 때문에 한 몇 년 전에도 평가원 출제진으로부터 삼각함수의 극한을 더 이상 새로이 그릴 수가 없다라는 어떤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새로운 모양을 그리려고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 도형에 대한 분석이지 삼각함수를 뒤집어 쓰고 있긴 하지만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는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야. 이 문제 읽을 때 핵심은 평행인데 평행 이거 굉장히 잘 주의 깊게 여기에 평행이야? 그러면 하나의 직선이 평행하는 두 직선과 이루는 각은 같아 라는 거. 그리고 평행하는 두 직선의 이 삼각형 넓이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에 H를 찾아내야 돼. 이 H 어떻게 찾을 거야? 라고 하면 H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H를 끼고 있는 한 꼭지점이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의 성질이 뭐야? 그러면 중심과 이으면 반지름 1이야. 라고 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H를 찾은 다음에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는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조건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껴있는 H를 찾기 위해 H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작도하고 항상 삼각형이겠지 뭐 도형 뭐가 나오겠어 그죠? 이렇게 기백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자 이렇게 됐고 20번 문제는 조금 검수기간이 길었으면 튜닝을 잘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미투에서 새로 나온 점이 변곡점이라 변곡에 대한 어떤 단독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천우신조에서도 변곡점을 20번 자리에 거의 이런 식으로 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변곡점이다라고 확 그냥 던진 거잖아.
변곡점이야? 그러면 2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야 라고 방정식 하나 조건식 구해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조건식을 보는 순간 h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k분의 gk로 바뀌어 있으면 이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뭔가 다른 어떤 비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 아마 변곡을 내고 싶은데 조건을 이렇게, 이 변곡점이다, 2 프라임에 k 넣으면 0이야 라는 하나의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건을 그냥 던져, 그냥 줘버려 직접적으로 k에 대한 식으로. 그래서 검수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저런 식으로 주지 않고 뭔가 k에 대한 조건을 다르게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둘을 연립해서 찾아보면 마무리에 이 문제는 튜닝이 되어야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fk가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fk가 될 수 있는 값이 일반각 관점에서, 우리가 호도법을 배우고 일반각이란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를 정의한 그 세 가지가 바로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였잖아. 삼각함수라고 하는 각이 정의역, 실수가 되기 위해서 각을 실수화하는 과정이 호도법이고, 그죠? 그리고 그 각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확장하는 과정이 일반각 개념이고, 그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를 정의해야지만 삼각함수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sin x라고 한다면 x라는 정의역이 실수 축의 모든 실수가 되게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일반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 3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3분의 파이도 되지만 3분의 4파이도 되고 3분의 7파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돼 라고 하는 관점을 살리려면 b의 범위를 좀 큰 값으로 줘서 뒤에 있는 값이 답이 되게끔 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b의 제한 때문에 그냥 3분의 파이가 일반각 중에 첫 번째 각이 답이 됨으로써 일반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충 3분의 파이 이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각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마무리는 이 중에 어느 범위라고 들어올 수 있는, 훨씬 조금 검수가 되면 비범위로 좀 바꿔주면 좋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일반각 알죠? n에 대해서 표현되는 각, 마치 수열의 일반항처럼. 그래서 3분의 4파이, 3분의 영원히 커지고 영원히 작아지는 각들의 개념이 좀 쓰이도록 했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마무리에 이 일반각 관점 해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해놨고, 자 21번 보시면 출제 의도가, 21번은 정확히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 왜?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 아래 끝 상수, 위 끝 변수 확 미분하시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자리에 x가 쏙 들어가면서, 그죠? 이게 뭐야 그러면? 부정적 분이야라는 관점으로 봐야지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21번 자리나 30번 자리 둘 중 하나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적분이 통합되니 21번 자리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나오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거를 미분해서 사용하는 건 누구나 했을 텐데요. 하다 보면 계속해서 두 함수의 차가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두 함수의 차. 그래서 기억관 이어는 쓱 나오는데, 이 문제 풀 때 마지막에 어떤 양수라는, 이 어떤이란 말은 모든 대신 들어온 것 같은데, 모든 양수였으면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어라. 그러니까 gx-f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아라. 이 함수를 어떤 새로운 hx로 놨을 때 이 hx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0보다 작아. 그럼 절대 부등식이고, 절대 부등식은 도함수 활용에 그려낸 그래프의 활용 안에 방정식, 부등식, 최대치에서의 활용이라는 세 개 중에 절대부등식이 들어있잖아. 이렇게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을 때, 아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가 다 위에 있어야 돼 또는 다 밑에 있어야 돼, 절대부등식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hx라는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라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신 어떤이 들어갔어, 어떤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하나라도 이런 뜻이잖아, 그죠? 하나라도 0보다 작으면 참인 거잖아. 하나라도, 그냥 하나라도 0보다 작냐라고 묻는 건데, 하나든 뭐든이든 그래프를 관찰해야지만 그네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프 그리시오 라는 게 출제 의도야, 얘를 그려 라는 것이 출제 의도라는 걸 파악했으면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해. 그래서 h 프라임에 뭐가 필요해? 가장 중요한 게 부호라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 주어진 조건식에서 h 프라임인 g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의 부호를 찾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강력한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문제의 디귿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봐 라고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풀리는 21번이었어요. 풀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내가 왜 도함수라는 걸 배웠는지, 저런 워딩이 있을 때 어떤 걸 하라는 건지, 수학적 언어의 소통 정확한 개념이 정확히 확립되어 있을 때 그때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잘해서 이 개념밖에 없잖아 라고 확 꽂을 수 있는 힘은 흔들리지 않는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게 전부고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는 자신감까지, 그죠? 네, 그래서 21번이지만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였다. H'의 부호만 보면 되는 거였다. 그리고 H의 정확도에는 전혀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 부호만 알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물학평이요, 정말 수능처럼 뭔가 미투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그런 관점, 핵심 관점은 30번 하나였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어,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하나하나 선생님 해설 강의에는 현장 학생들하고 같이 되게 열심히 안에 있는 개념들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자세히 해설을 해놨거든요. 전문화 해설을 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1번부터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총평 보고 해설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23번, 24번, 25번, 25번에서는 최대 최소라고 말하기 전에 F를 보는 순간 지수함수야? 그러면 밑이 1보다 커 작아?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거기부터 집중을 하라는 거야. 3분의 1이야? 그러면 제일 작은 값에서 최대가 나올 거야 라는 것이. 지수함수를 볼 때 어디부터 봐야 돼? 밑부터 봐야지.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그래프에 대한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sin x 자리에 nx가 들어갔어. x 자리에 nx가 들어가. 그러면 n배 압축한 거죠. 그래서 n배 압축을 했을 때 미분계수는 급해지고 정적분은 작아지고, 주기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대수적으로 x 자리에 nx가 들어갔어. 그 말은 압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대수의 변화와 기하의 변화가 소통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멋있게 잘 꽂아줄 수 있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 힘이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NX가 들어갔으니까 압축한 거야. 압축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해설해서 잘 설명했으니까 결국은 초월함수를 우리는 미적분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에서 그래프의 확대 또는 축소, 삼각함수 끝에 그 가르쳐준 거, 그런 거의 시작점이죠. 작년 9평 21번 문제가 그 확대 또는 축소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었던 미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하면 얘는 반드시 압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보시고, 얘도 마찬가지고 신기하게 이것도 그래요. x자리에 4x가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y값이 같아지는 x들이 너는 4분의 1만 들어가면 돼. 그거를 한번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y값이 같아지는 x가 4였는데 x자리에 4x가 들어가면 4분의 1 4배 압축됨으로써 x가 4분의 1이면 돼. 아,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같은 k가 되게 하는데 여기가 뭐였어? 4t였겠지. 4t를 4분의 1로 확 줄여서 t와 4t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4야를 이용해서 딱 t값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 연결해서 초월함수 가지고 확대 또는 축소가 나와서 되게 신기했던 문제예요. 이 해설에는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 기억하시고, 얘는 뭐 단면적 곱하기 수직 높이인데 단면적이 두 y값의 차이니까 y값의 차이를 제곱해주고 수직 높이가 dx가 된다 해서 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9번 문제는 우리가 순열을 풀어낼 때 사용하는 사칙연산 곱하기 제일 많이 사용하죠. 경우의 수를 찾아내고 그 경우들의 뒷단의 경우의 수가 동등하면 곱하기로 곱하기로 진행하는,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곱하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인데, 그죠? 나누기. 내가 구한 경우의 수를 들여다봤더니 문제 조건의 관점에서 중복이 발생해. 사실은 3개가 하나야. 3개가 하나야. 그럴 때 나누기를 사용하는 거지. 3을 나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빼기. 빼기는 더하기는요? 동등성이 깨졌을 때 케이스를 나눠서 다 계산해서 더해주는 건데 그때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여사건을 찾아서 빼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사칙연산 중에서 여사건을 사용하게 하는, 29번 정도 자리 들어가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사건을 찾아서 빼주는, 네, 그런 풀이가 많이 나오죠. 자, 그 중에 여사건까지 마무리 29번까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긴 중복순열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중복순열이 대부분 문제풀이에서 그냥 고배법칙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복순열 개념을 생각보다 많이 안 써. mπr
어떤 게 N이고 어떤 게 R이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중복순열일 수 있어요. 작년에 가형 6평 26번 자리에 평가원에서 한번 중복순열 정의를 냈을 뿐인데 정답률이 50% 조금 높았던 26번 자리가 그렇게 정답률이 낮기는 힘든데 중복순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뒤에 있는 것보다 잘 몰라요. 그리고 중복순열을 딱 출제 의도로 한 문제가 그동안 많이 안 나왔어. 중복조합 쪽이 많았지. 근데 작년부터 평가원에서 중복순열이 꽤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복순열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문제고 주머니에 공 넣기에서 다른 주머니에 다른 공 넣는 그 기본적인 중복순열의 정의에 입각해서 그 외의 상황들이 아 이거 중복순열 쓰는 거야 라고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자. 이번에는 네,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9번 자리를 봐도 자 30번 문제를 현장에서 합성함수 수투 관점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미투 관점의 합성함수의 미분법 섞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 30번에 이것을 스튜디오로 다시 촬영해서 지금 얹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과생들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잘 못 가지고 노는 이유를 찾아 내려가면 생각보다 수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여기에 굉장히 많아. 합성함수 그래프의 정의역, 공역, 치역이 뭐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수투를 배우는 그 시절에 정확히 개념을 바닥까지 이해했다기보다는 내신 대비를 위한 수투 공부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경험이 축적되는 장점은 있지만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식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합성함수에서 너무 중요한 건 이 문제 쭉 읽으면서 이 시작부터 간단히 키워드만 알려드리면 오늘 이 총평의 목적이 어쩌면 30번이거든요. 30번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예요. 검수를 조금 더 했으면 조금 더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사실은 약간 더 어렵게 만들어야지만 수투에서 너무 쉽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수투 관점에서 조금 더 튜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나쁜 문제는 아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0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일단 모든 4차 함수를 머릿속에 띄워라. 네 머릿속에 있는 개형들을. 그리고 f0가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하는 걸로 봐서는 f0가 하나가 아니야. f가 여러 개 나오겠네. f 여러 개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가 조건을 보니까 f1이 0이고 f'1도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자리. 1, 이러거나 또는 1에서 3중근을 가지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어, 이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걸 빨리 받고 물론 뭐 식으로 진행시켜서 푸는 경우는 거의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어쨌든 자, 그리고 쓰면 좋은데요. 식으로 가자면 fx가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그래프 개형을 반영해서 식으로 가는 거지. 식을 먼저 잡아서 연립방정식을 풀겠다. 굉장히 문과적인 생각일 수 있죠. 문과도 그렇게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프는 그죠? 자, 나 조건 보시면 방정식 fx는 0이라고 방정식이 주어졌지만 실근의 위치 10 이하의 자연수에 있어라. 아, 4차 함수를 관찰해라. f의 개형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관찰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프적으로 분석해라 라는 뜻이 바로 나 조건 방정식에 활용해서 보인 실근의 위치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다 조건을 보시면 gx라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 함수가 주어지면서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야. f of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어. f는 4차 함수고 g는 저 멀쩡한 초월함수가 섞여있는 여러가지 함수에서 그렸던 함수야. 둘은 각각 미분 가능이니까 합성시킨 함수는 미분 가능이야. 절대값이 없었으면 안에 있는 함수가 멀쩡히 미분 가능이야. 아, 절대값이라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첨점이 미분 불가능을 만들겠네. 안에만 뒀으면 안에 있는 함수는 멀쩡히 지 혼자는 미분 가능이니까 첨점이 나올 리가 없어. 둘 다 미분 가능한 것을 합성했으니까.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잖아, 그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한다. 그 말은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를 끌어낸다. 이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미분 가능해.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이 도구는 결국 첨점을 만들어내는 도구고 미분 불가능점은 절대값에 의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안에 있는 합성함수를 그려내면서 나의 포인트는 X축을 찍고 지나가는 기점에서 꺾이면 미분 불가능이 될 수 있으므로 함수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해가는 기점을 잘 찾아내야 돼. 거기가 미분 불가능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들의 개형 종류별로 그려놓고 GX 함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성시킨 그래프를 그려보면 K가 4개, K 4개의 값에 대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어주게 하는 F의 절편들이 잡힐 거라는 거야. 근데 단 그때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통합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X죠. 걔는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정의역과 동일하면서 이게 수투 관점이야. 합성함수의 치역의 값은 나중 통과하는 치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갖고 있는 수투에서 배운 합성함수의 포인트에다가 미분계수, 합성함수 안에 있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안에 있는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미분 개수가 어떤지를 판단해 가면서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며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변해가고 할 때 미분 개수가 궁금해? 그때 미분 개수의 정의를 쓸 필요가 없는 함수야.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그릴 때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x자리에 원하는 미분 개수 원하는 x자리에 값을 넣어서 그냥 바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총평을 간단히 하는데요. 이 30번 뭔가 특별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이번 3월학평에 나형은 꽤 있었는데 정말 가형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단 가형은 30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었다 그 말은 미투에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선생님이 3월학평 시작하기 3월학평 전 캐스트에서 본인의 약점이 다 도드라질 수 있는 시험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게 바로 신의 선물일 거다. 다시는 수능장에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한 학생들은 또는 내가 모르는 개념을 지금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의 약점을. 그런 시험은 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막 개념이 되어 있는데도 문제나 어떤 조건들이 특이하고 어려워서 못 푼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이 3월학평은 틀렸으면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라고 1대1로 봐도 좋은 그런 시험이었다. 아주 솔직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 30번 해설이 추가되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 아직 30번까지 공부할 정도의 어떤 힘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0번 하나가 둘, 셋으로 쪼개져서 준킬러나 그보다 더 쉬운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문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가 작년 9평에도 작년 수능에도 그리고 이번 3월 학평에도 3번이나 연속으로 나타났어? 또 나타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그러면 계속 나왔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야지. 그동안 안 나온 건? 안 나온 건 한참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모든 단원을 촘촘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3월학평의 그 시작 전, 3월학평 보기 전 캐스트에서 이미 3월학평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다 설명을 했잖아, 그죠? 오늘은 30문항에 대해서 수학적인 이야기들로 총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설, 전문항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자,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도 겨울 동안 에센스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다시 기출 백서원으로 여러분들을 끼엉끼엉 중킬러 이상 킬러까지의 기출 문제들 100개를 가지고 쫙 모든 기출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라인을 잡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가 개강이거든요. 온라인 친구들도 열심히 기출 백서원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백선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면 다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